네, 지금부터 정보보안 기사 제1회 모의고사풀이의 실기죠. 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교재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 그 인베스트의 모의고사풀이 그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파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말고 저희가 이제 따로 있는 실기책 있죠. 그 실기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크게 동일하니까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기는 7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16년 7월에 실기 동영상을 완전히 다시 찍었어요. 왜냐면 실제 칼리 리눅스를 깔고 이 내용들을 거의 다 실습해 보면 자신이 아무래도 자신감을 찾고 실제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해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기는 3점짜리 다 맞아봤자 의미 없어요. 뒤쪽에 14점짜리 안 맞으면 끝이거든요. 자,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이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죠. 자, 단답형. 다음 가로에 알맞는 것은 뭐냐? CD하고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파일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정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Win30이라는 디렉토리는요, 윈도우에 관련된 실행 파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Win30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윈도우에서 배포하지 않는 실행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악성 코드일 확률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그냥 표를 보죠. 윈로그인, 로그인할 때 쓰는 거고, 진화는 뭐예요? 계정과 암호를 LSA에 전달하는 거고, 그럼 LSA는 뭐예요? 암호화물을 로딩하는 거고요. SAM은 해시값, 패스워드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SID 계정 구현하는 거 SRAM.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대로. 자, 2번, 윈도우 레지스트리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정 파일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하이브 파일이라고 그러죠. HIVE, 그죠? 설정되었는데, 이걸 복구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이거의 답은, 자, 문제보다는 프리를 한번 봐보세요. 프리를. 자, 프리를 보면 윈도우 폴더의 구조,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32, 그죠? 실행 파일이나 드라이버 있는 거고요. 콘피그, 레지스트리 관련 정보가 콘피그에 있습니다. 그래,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콘피그.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셔도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무엇은 다음 암호 알고리즘이 뭐냐? 이제는 뭐 무슨 비트 및 무슨 비트의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미국에서 수출되는 웹 브라우저 보안 수준의 40비트로 재음에 따라 1992년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몇 비트? 128비트죠, 시드는. 그죠? 시드 암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128비트로 개발되었다. 자, 거기 이제 그림을 보면요. 그림의 암호화는 이런, 이 시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문이 있으면 이걸 반으로 잘라서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개를 자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함수, 그죠? 암호화는 함수죠. F. 여기에다가 암호화 키, 그죠? 암호화 키를 넣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인풋으로 이게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온 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암호화 기법이 시드라는 거고, 요런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라운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복잡한 겁니다.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암호화 복구화 과정의 대칭키다.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코딩하는 거예요. 인코딩이라는 건 뭐예요? A를 만약에 61로 바꿔라, B를 62로 바꿔라, 특정한 임의의 값으로 바꾸는 거죠. 약속된 값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임의의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스 64, 이거는 인코딩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코드 함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암호화가 아닙니다. 자, 5번. 다음 가로를 보고 알맞은 것은 뭔가를 찾죠. Find. 그죠? Find에서 찾는데 천을 찾아요. 천은 뭐예요? 유닉스의 특수권한 뭐죠? setuid, setuid, stickbit. setuid 4000, setuid 2000, stickbit 1000. 1000을 찾을 때 옵션은 PERM, 권한으로 찾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stickbit를 검사하겠다. 자, ICMP 6번입니다. 프로토콜 중 echo와 redirect. echo는 뭔가 echo request, echo reply. 요청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방향 재지정, 이렇게 요청했는데 일로 가라. 그런 게 방향 재지정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CMP인 겁니다. 보안기사에서 ICMP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7번, 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는 뭐냐? 단순 패킷 스니퍼 프로그램의 IDS와 같은 룰을 안다? 스노트죠. 보안기사 실기에서 스노트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스노트, IDS와 같은 탐지 소프트웨어. 자, 8번, 이메일에 대해서 메시지 인증과 기밀성을 확보한대요. 송신자는 무엇을 통해 사인하고 수신자는 무엇을 통해 메시지를 암호한다. 자, 사인을 한대. 이거는 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죠? 송신자의 개인키를 통해서 사인을 하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낸대요. 그죠?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는 공개키로,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메시지가 아니라 대칭키를 공개키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의미는 공개키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는 수신자의 개인키를 복구해서 평문을 보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 평문이 나오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무결성 검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포트 스캐닝인 거죠. 그래서 얘는 UDP를 보냈는데, 닫힌 포트는 ICMP Unreachable. Unreachable 뭐죠? 목적지 도착 불가라는 메시지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자, SQL 인젝션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자, SQL 인젝션. 자, 인젝션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그죠? 개발 보안에서 인젝션 할 때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물음표라는 게 뭐예요? 호스트 변수 넣으라는 거죠. 이 호스트 변수를 넣어서 이 select 이렇게 적힌 거를 파싱합니다. 파싱해서 트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뭐 테이블명, 컬럼명, 그 다음에 물음표 변수 이런 트리를 파싱 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트리를 만들면서 문법 검사하고 오류 찾고 체크하는 게 뭐야 프리페어 함수입니다. 프리페어. 그래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 요 물음표에 어떤 문자가 오건 변수 하나로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함수를 쓰면 인젝션을 못합니다. SQL 인젝션은. 그래서 개발 보안에 prepare statement, set string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는 말은 단답형이었지 사실은 작업형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가로의 내용을 보고 답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lsof라는 명령어는 아직까지는 보안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 가이드에 나왔던 문제라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SOF는요, 거기, 그 그림 밑에 있죠. 바로, 유닉스 시스템에 있는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열려진 파일을 보여주는 커맨드입니다. 어떤 유저가 어떤 파일 열었어, 어떤 유저가 어떤 통신 열었어, 이런 정보가 LSOF라는 명령어다.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한 거. 자, 뒤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12번이죠. Alert, 그죠? Snort죠, Snort. 이거는 뭐 무조건 중요한 거죠. 계속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 모의고사가 이거 또 1회는 출제 가이드 보고 낸 겁니다. 그래서 얼러트는 반드시 알아놔야죠. 자, 스노트의 룰 설정인데 얼러트 TCP, any, 그죠? 하단표 방향 인바운드 목적지 210.1.1.1/24 25.25.25.0의 서브넷 마스크에 any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싱크핀 스캔이 있으면, 그죠? 메시지는 싱크핀 스캔 플래그 설정값인 거죠. 싱크핀 스캔의 플래그가 뭐예요? SF죠. SF. SF면 찍어라. 뭐를 찍어요? 싱크핀 스캔이라는 영문자를 찍어라. 그죠? MSG는 그냥 문자열을 로그에 찍으라는 거고, 이거를 탐지하는 조건은 플래그스인 거죠. 플래그스. 여기 SF. 싱크핀이니까. 앞에 약자를 따서. 자, 요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널은 0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13번. 다음 소스코드를 보고 가로에 알맞는 것은, 자, 중간에 보면 str 카피, 문자열 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자열 복사하면 항상 나오는 게 string str ncpy, 길이만큼 복사해라.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버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택, 힙, 코드. 가장 기본이 스택이라는 건 지역 변수 같은 거 잡혀 있는 거, 힙이라는 건 U라는 함수를 써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때 영역, 코드는 프로그램 코드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이제 스택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4번 또 스노트죠. 자, 스노트 와 IP 테이블의 변환 규칙이다.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 얼러트 any, 그 다음에 목적지도 any, 즉 뭐예요? 목적지 IP 주소와 포트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거를 탐지하래요. 메시지는 XXX라는 영문을 찍으래요. 탐지 조건은 TTL 0. TTL 값이 0이 나오면 무조건 메시지 찍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IP 테이블즈 A, append 추가해래요. input, inbound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죠? 그 다음에 TTL EQ 같으면, 0과 같으면, 그죠? EQ니까, 그죠? 0과 같으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15번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자, 방화벽의 버스터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의 역할이 뭐냐? 방화벽의 종류 뭐가 있죠? 방화벽의 종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보안기사에서는 스크린 라우터, 듀얼 스택, 듀얼 홈 게이트웨이, 스크린 더 호스트, 스크린 더 서브넷, 이렇게 기본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버스천 호스트, 호스트라는 말은 OSI 7계층에서 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천 호스트는 그냥 기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게이트웨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크린 라우터는 뭐죠? 라우터는 경로를 결정하는 걸 우리는 라우터라고 하죠. 그 라우터가 돌아가는 OSI 7계층의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이 가지고 있는 건 IP 주소. 그래서 특정 IP 주소를 보고 패킷 필터링 하는 게 스크린 라우터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제1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